숨 쉬지 마시고. 아, 숨 쉬 안 쉬면 어떡해요. 잠깐만. 뭐 이상한데 이거 지금? 김메라의 재미쇼. 여기가 대회실 스튜디오고 카메라가 돌아왔고 멘트랑 있는 거야. A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결론은 답은 마법 천자문이 재밌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한자는 듣기만 해도 약간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약간 긴장이 되고 이걸 피하고 싶은 시험할 시가 되겠습니다. 시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요즘 학교에서는 시험을 별로 보지 않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 학원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자신의 능력을 해결하기 위해선, 증명하기 위해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몸으로 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시험할 시! 혹시 간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 아니고 간달님이라고 이분이 말이죠. 제가 봤더니 20년 동안 말입니다. 간지럼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는 간지럼 참기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자, 나오시죠. 간달님! 제가 보니까 간달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오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많으신 것 같은데. 정신이 없어 보여요. 정신은 이거 이렇게 웃음이 많으신데 이상하네 진짜. 아, 미안한데 손가락에 간지럼 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별로 간지럽지도 않고 뭐 그냥 나왔어요. 아침에 났던 이런 상황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게 겨드랑이 있었다고요? 따뜻해요? 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찌님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리긴 해요. 네. 오늘 저희가 그 배우는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할 시! 첫 번째는 바로 간지럼 참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배로의 재미쇼! 김배로의 재미쇼!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시험할 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진정한 간달님은 저입니다. 저는 정말 진짜요? 간지럼 안 타요. 완전 타실 것 같이 생겼어. 아니 뭐 하시는 거야? 가위바위보를 해서 성공을 정하자. 그럴까요? 가위바위보! 아싸! 3판 2승세? 하나, 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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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 오늘 날이 아니네. 뭔가 느껴지면 오른손 들어주세요.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돼요. 강아지다, 이건 강아지다. 숨 쉬지 마시고. 아, 숨 쉬지 마시면 어떡해요. 오. 오. 호호. 오, 됐다. 51초. 51초 참았습니다. 51초만 제가 버티면 되겠죠? 자, 안경도 벗고 제가 그러면 51초를 저는 510초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시작. 잠깐만. 반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야 왜? 간지러운 게 아니라 찌이님이 너무 웃겨 혼자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반칙이 지금 이분이 웃겨서 못 참겠어요 지금. 1분 14초. 아하.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해봐요. 여기서 이기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아 그럼. 딜? 딜. 오케이. 아, 네, 제 얼굴 청소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지. 제가 여하튼 이겼습니다. 자, 아, 어떡해. 자, 찌이님께 스페셜 에이전트 특수 요원 09이 들 수 있는 저희가 가발을 드리겠습니다. 와. 자, 찌이님이 09으로 변신하셨습니다. 네.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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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무섭더라. 진짜. 디리리리리.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김메로의 재미 쇼. 두 번째 시험은 애정도 테스트입니다. 애정도 테스트 뭐냐? 특정한 사람한테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이제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나 빨리 그 똑같은 단어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느냐. 미리 짠 사람하고 하면 안 됩니다. 단체 카톡방에다가 사랑해 라는 단어, 사랑합니다 라는 걸 할 때 어떠한 답이 오는지. 저는 제 캐릭터대로 사랑합니다 읏 허허 이렇게 사랑합니다 뀨 하나 둘셋 눌렀어 보냈어. 한 명이 확인했어 지금. 저 아직도 확인 안 했어요. 확인 안 하고 답이 안 와 이럴 수가. 어, 확인했어 확인했다 확인했다. 이모티콘 예쁘다 막 난리 났네. 난 진짜 좀 그렇다. 이미지가 저희가 좀 코믹한 이미지라 보니까 갑자기 진지하게 사랑합니다라고 했더니 뭔가 잘못 보낸 것이다. 아, 혹은 얘가 왜 이러나. 얘가 단톡방 말고 한 명을 찍어서 한 명한테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오빠 친오빠. 친오빠. 저도 그렇다면 제 친누나한테 할 텐데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네요. 아 진짜요? 그냥 보내면 좀 재미없으니까 뭐 사랑해 하면서 근데 너 뭐라 할까 근데 진짜. 나 점점 못해요. 근데 어 좋다 좋다 좋다.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패스인 거고 네? 사랑한다는 반응이 없고 뭔가 근데 뭐 왜 그러나 너 이런 느낌이면 실패. 그 실패를 한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시험할 시! 네. 근데 하나, 둘, 셋, 고! 오! 이겼어! 오랜만에 이겼어! 이겼어! 60 아닌데? 어? 답장 안 오는데 60 아닌데? 그러니까 읽고 지금 저도 솔직히 저희 누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 첫 번째 카톡인데 읽지 않고 있고 반응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 왜 답장을 안 해? 저도 사랑한다는 게 들어가면 찌이님이 이긴 건데 아직까지 제가 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긴장됩니다. 네, 굉장히 긴장됩니다. 아, 역시 시험할 시! 사랑할 에!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밤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분만 기다려보고 아, 1분만? 네, 만약에 그 안에 안 오면 다 실패한 걸로 하고 전화할게요. 네 1분 시작. 씹었어 나 씹었어 씹었어. 오빠 오빠 아 뭐야 나 카톡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해. 나 오빠 읽었잖아. 잘못 보낸 줄 알았어. 아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왜 뭘 원해 또. 아 뭘 원해.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표현하는 거지 생각날 때. 톡 끊어. 알았어.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 안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래요. 아, 대단합니다. 우리 아빠도 저희 아빠한테 해도 똑같아요. 여보세요? 어 누나. 어 나야 어. 누나. 사랑한다. 왜? 갑자기 왜 그래 너? 아니야 사랑해. 어 나도 그렇지 당연히 사랑하지. 어 그래 그렇지. 아니야. 아 없어 없어. 그냥 갑자기 그냥 보내본 거야. 그래요 알았어. 잘해 파이팅. 어이. 아 진짜 애정이 너무 친다. 부럽네요. 친오빠 분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사랑이 묻어나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성향이에요 성향. 진짜로 싸우지 마시고. 네. 어 오빠한테 카톡 왔어요. 근데 뭐. 근데 뭐 또 계속 궁금한 거야. 아, 얘가 지금 뭔가 크게 원하는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과 함께 오늘 김배로의 재미쇼! 자, 시험할 시와 함께 이제 저 배로와 찐이가 함께 했는데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마음, 사랑을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한테 많이 많이 표현하시기를 여러분 권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법 천자분 화이팅. 알라뷰. 사랑합니다. 알라뷰. 마 천장. 마법 천자. 와 파트. 영구 팀.